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가족이 SNS에 올린 도움 요청에 헌혈증이 쇄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삼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원 A씨가 운영하던 K7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A씨는 쇄골과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의 혈액수급이 어려워 보호자들의 노력으로 혈액을 구해야 할 위급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의 누나는 이튿날 SNS에 제 동생이 큰 사고가 나서 A형 혈액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에 가셔서 제발 한 번만 헌혈 부탁드립니다 라며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게재된 지 3일 만에 A씨 집에는 시민들이 보낸 헌혈증 100여 장이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헌혈증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A씨 집까지 찾아와 우편함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모아진 혈액 30여 팩으로 A씨에 대한 1차 수술을 마쳤습니다. A씨 누나는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 너무 많이 들어와 간호사님들이 놀라고 가족들이 모두 감사해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저희 남매 가족들은 은혜를 갚고 베풀며 살겠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연이었습니다.